복잡하지요. 이런 것은 안 적어야 하는데 또 적어놨으니 뭐갈수 없죠. 이숙을 보통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저세 가지만 이해하면 이숙 강령을 다할수 있어요. 안효야식은 전번에 많이 설명을 했었죠. 안효야식을 근본식이라 하기도 하고 장식이라 하기도 하고 우주만법을 다그 속에 간직하고 있다 해서 장식이라고도 말한다 했죠. 그런데 그 안효야식을 이숙식이라고도 하는데 이숙이라는 그런 의미가 변이 이숙이다. 변해져서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상태로 모습을 바꾸거든. 그것을 변이 이숙이라고 합니다. 술 만드는 사람도 술도 밥을 가지고 술밥을 쪄가지고 밥을 만드는 밥 가지고 술을 지는데 누룩하고 나중에 그놈을 이제 맛을 이렇게 술을 뒤져 놓으면 나중에는 맛이 쿠키와니 어떤 것이 효소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술맛이 얄궂죠. 밥맛도 아니고 국맛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술이라는 그 음식물이 변질되어 가지고 술이란 게 생기죠. 술이 또 변질되면 뭐가 돼요? 식초되죠. 그렇게 한 것이 그 변이 이숙이라 해요. 사람이 예를 들면은 죄를 지어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인간의 탈로 그대로 받지 않고 달리 변해진 것도 그것도 변이라요. 또 사람이 복을 지어 가지고 좋은 사람보다 더한 천상이나 극락으로 부처님 그 세계로 태어나게 되면 그것도 변이라요. 지금과는 달라졌거든. 변해졌단 말이에요. 그게 변이 이숙이고 또는 이시 이숙이라 시간적으로 달라요. 그 시간을 지나야지 그 시간 안에서는 변해지는 게잘 없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금생에 업을 지어가지고 내생에 받든지 봄철에 농사를 심어가지고 가을철에 거두면은 그것도 이시 아니요? 아까 남을 헌담 했는데 그 다음 몇 시간 후에 그거 보복이 나한테 온다면 그것도 이시 아니요? 시간적으로 다르죠? 금생에 업을 지어서 내생에 받는 것이 이시 이숙이라요. 다른 때에 그런 그 달리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달리 성숙하는 거. 이숙이란 말은 달리 변해가지고 달리 성숙되는 그것을 이숙이라고 합니다. 이숙은 뭐 자기 이모부를 이숙이라고 하지 뭐. 어? 외숙은 외갓집의 외삼촌을 외숙이라 하고. 이루 이숙은 이루랑은 종류가 달라요. 이건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전에 관음스님이 이 도움테프에 나오는데 이걸 설명하니까 모두 청중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뭐가 이루이숙이냐고 자꾸 꼬집어 물때 도움테프에 나오니까 내가 듣고 알지 참석 못했지만 종류가 다른 그런 이숙이라 해요. 종류가 다르다. 종류라서는 이런 것을 종류로 말합니다. 종류가 다르죠. 선악 무기 삼성 삼성이 다세 가지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세 가지 성질로 그러면은 선악무기 세 가지가 다 다른데 예를 들면은 인통선악이나 가육무기란 말이 있거든. 악자요. 인통선악이나 가육무기라.
인이란 말은 원인은 선악으로 되어 있지만 이 말이죠. 인은 선악에 통하나 관은 오직 무기뿐이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한 이류이식이요. 이류이식이 바로 그거라요. 이류이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성질을 가진 거요. 이류라는 것은 종류가 다르다는 것은 처음에 원인은 선과 악에 통하지만은 결과는 오직 무기뿐이다 말. 무기로만 남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재팔식이 선악의 죄를 짓거나 업을 지었으면 선악이죠. 선악이지만은 결과는 무기란 말은 저장할 때도 무기고 저장한 후에도 무기요. 그것을 말합니다. 재팔식은 보통 때 작용을 하면 선악이고 작용을 하지 않고 정지된 상태는 무기거든. 그걸 또 이해시키려면 또 내가 또 비유를 하나 더 드려야 돼요. 차를 지금 운행하죠. 운행한다. 운행하면 차 아니요. 운행을 잘하면 잘 운행한 선과 같고 또 잘못 운행은 뭐가 같겠어요? 운전을 잘못한 거 그건 아가뇨? 선악무기로 본다면 운전을 잘하면 그건 사고도 안 나고 그건 잘 운전하면은 운전이라고 해도 되죠. 잘 운전하면은 선이고, 잘못 운전하면은 사고나 저지르고 위험한 것이기에 떨어지거나 하면 그건 악이거든. 차를 운전할 때. 그렇다면 무기는 어떤 거요? 그것부터 깔아야 돼요. 무기는 차 운전에 대해서 한번 밝혀봐요. 어떤 상태가 무기느냐. 차는 우리 재팔식으로 본다면, 어? 재팔식이 작용을 할때 운전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러면은 무기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경차에 경차. 경차는 바로 무기라요. 그와 같은 성리이기 때문에 경차라는 것은 운전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처음에 출발은 경차에서부터 나가지요. 나중에 사고를 당하고도 당하건 또는 사고를 안 당했건 목적지에 가도 경차해야 되거든. 처음에 출발하기 전도 경차고 또 출발해서 목적지에 다 가도 경차해야 되죠. 늘 타고만 있고 늘 달려고만 있으면 그건 목적지에 못간건 아니겠어요? 경차한 거? 경차하는 상태와 같은 게 글씨를 잘 읽겠으니 이해를 더 못하시지. 그런 상태가 무기라요. 그러면 무기라고 하는 것은 녹음 테이프다 비유하면은 공테프나 비슷한 거요. 공테프가 돌아갈 때는 녹음이 되는데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정지되는 그 상태도 무기라요. 아시겠죠? 그러면 재팔식이 작용을 할때 좋은 생각을 일으켜서 작용하면은 선성이고 나쁜 생각을
이렇게 해서 나쁜 쪽으로 착용하면 악성이고,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아닌 거,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정차와 같이 제8식이 아무 착용을 하지 않을 때가 무기다, 그 말이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습니다. 선악은 동에 해당되고, 무기는 등지하는 고요함에 해당돼요. 정적인 상태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8식이 원인은 선과 악에 통해요. 죄를 짓거나 업을 지을 때는 선업을 하든지 악업을 하든지 선악에 이렇게 통하기는 하지만은 결과는 업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제8식이다 저장할 때는 그냥 본래 고요한 상태 무기로 존재하거든. 활동을 할 때는 선악이고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무기다 그 말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는 무기로 통한다 말이죠. 처음에는 선악으로 원인은 선악에 통하지만은 결과는 무기로 남는다. 녹음을 할 때는 녹음 테이프가 돌아가지만은 녹음을 다한 다음에는 가만히 있는 게 원칙이죠. 그와 같이 제8식이 가만히 있는 그 상태가 무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업을 질 때는 선악으로 지었는데 결과 제8식이다 저장할 때는 무기의 장면 속에서 저장을 하니까 저장에 두는 것도 무기고, 무기란 말은 쉽게 말하면 기억이 없는 상태 아니요. 자꾸 기억이 솟아나면 그건 선악이고, 기억이 잘 나든지 못 나든지 하면은 선악이고, 기억이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가 무기입니다. 나도 지금 칠판에 쓰기 전에는 무기인데, 칠판에 쓸 때는 어디서 기억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거요. 그러니까 제8식이 처음에 원인은 선악으로 통하지만은 결과는 무기다. 그런 경우를 이류 이숙이라고 해요. 종류가 다르다. 종류가 다르단 말은 선악과 무기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이류 이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물을 마실 때는 꿀럭꿀럭 소리가 나는데 물 마시고 난 다음에는 소리가 안 나거든. 소리가 안 나는 상태는 무기라면 꿀떡꿀떡 소리가 날 때는 선악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와 같이 제8식이 이류 이숙도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숙식과 차량식이며 제7식은 차량식이요. 모든 걸 생각해요. 전번에 염호식이라 사량식이라 집지식이라 했죠. 제8식은 항상 생각을 해요. 아니, 제7식은. 항심 사량. 이게 이제 세 가지 식의 성능입니다. 항과 침과 차량. 그러면 제8식은 항을 하고 또 제6식은 침을 하고 제7식은 두 가지를 다 해요. 차량이 원래는 제7식의 독특한 성능입니다, 이게. 차량이. 여기는 제6식이고 여기는 제8식이고 그런데
제7시간 아래 위에 다 통하거든. 중간에 있어가지고 제8시 그 하는 역할도 하거든. 제8시하고 바로 직통 전화를 놓아가지고 직통으로 통하니까 제8시 그 항의 성질도 갖고 또는 중간에서 또 제6시하고 또 직통하거든. 그래서 제6시 그 신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체가 항상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활양식이라고 하면은 제7식을 말하는 의미가 되는데 다른 제7식 그 자체가 제8식이나 제6식보다는 더 역할을 많이 해요. 항심 사량을 다합니다. 그래서 제8식은 항이 뒤심을 하고 여기다 이제 글씨를 접치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또 제6식은 제6식은 또 이와 같이 바로 한번 만들어 봐요. 뭐라고 이제 말 적어야 적으세요. 예? 제6식은 이렇게 하면 되죠, 뭐. 항이란 말은 시간적으로 언제든지 죽을 때나 살 때나 제8식은 언제든 있는 거요. 사실은 제8식은 잠잘 때나 잠깰 때나 언제든지 있어요. 무기식으로. 그러나 제6 의식은 다섯 곳에서는 작용을 못 해요. 무상천에 태나든지 멸진정에 들어가든지 또는 무상정에 들어가든지 까무라지든지 정신이 까무라지면은 제6식은 작용 못해요. 또 아주 그것이 이제 숙면에 들면은 깊은 잠에 들어도 제6식은 작용 못해요. 그러나 제8식은 항상 존재해요. 제8식은 선악의 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무기로 늘 남아있고 제8식 끊어진다면은 우리 생명체가 존속할 수도 없고 중생의 우주만법이 뿌리가 바로 제8식인데 제8식이 존재 안 하면은 모든 게다 와해가 되어버리지 않아요? 제8식은 항상 있어요. 중생적에도 있고 부처가 되어도 제8식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제8식 그 자체가 성불하면 제9 백정식이 될 뿐이지 그 자체가 없어지는 않아요. 제8식은 번외만 없애지 성불할 때. 그래서 제8식은 항상 존재하면서 제6식처럼 살피지를 못해요. 이 살필 심자는 세심하게 사사건건 조사하고 굉장히 세밀하게 세심하는 것을 심이라고 해요. 세심한 것은 말단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 제8식은 군주 임금인데 세심한 것은 그 밑에 부하들이 하지, 부하들은 제7식이나 제6식이 하지, 제8식은 세심하지를 않거든. 그래서 항만 하자. 시간적으로 항상 공간적으로 항상 언제든지 이 제8식은 우리가 중생이 되나 부처가 되나 우리가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항상 제8식하고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8식은 항상 하고 제6식, 제7식처럼 세심하지를 못하고 제7식은 항상 제8식의 성능을 받아가지고 항상 하기도 하고 또 제6식과 통해가지고 잘 세심하기도 하면서 생각하다. 그러니까 이놈이 큰 역할을 하지. 사량이라는 것이 이큰 역할을 한 거예요. 늘 생각을 해요. 제6식은 세심만 하지 제8식처럼 항상 하지 못한 거. 아까 다섯 곳에서는 제6식이 행세를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량이란 말은 제7식이란 것은 항상 아집을 버리지 못합니다. 부처가 되기 전에는 늘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져요. 어떤 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저기서 보시락 하면 얼른 뭐 머리끝이 쪽피더니 얼른 오는 것은 그냥 마음 놓고 가만히 있다가 칠식이 그 생각을 안 하고 꽃비를 늦구어 놓았다가 뭐가 쪽피더니 뭐가 소리가 바시락 나니까 그냥 꽃비를 단단히 탁 조이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칠식이고 제칠식은 이것이 이제
혈맥 돌아가는 게 전부 다 능엄경에 보면은 제7식의 역할이요. 생명의 유행이 제7식이라요. 능엄경에 보면은 행음이라고 그랬죠. 행음. 행음을 설명할 때 이게 바로 제7식입니다. 바로. 행음이 제7식이거든. 대승교에서는 오음을 설명할 때 대승교에서 지금 말한 겁니다. 소승교하고는 달라요. 이 수상은 수음 상음은 제6식이라면 행음은 제7식. 또 식음은 제8식. 이게 이제 대승교에서 말한 거예요. 대승교의 오음. 책만 지금 빠졌죠? 예? 책은 제6식이나 제7식이나 제8식의 영상이요. 이 3식의 그림자요. 이 3식의 그림자로 나타난 것들이 책음이라요. 이 제6식, 제7식, 제8식에서 나타난 영상이 그림자로 나타난 영상이 곧 책음이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만 이렇게 말하지 소승불교에서는 또 달라요. 소승불교에서는 이 식이 제6식 뺏기는 안 돼요. 치망을 하나로 보았죠? 제6식이라고.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능엄경은 대승불교 각설인데 능엄경에서 행음장을 설명할 때 그게 바로 제7식인데 생명의 유행 또는 손톱이 발톱이 자라고 머리털이 또 자라고 또 맥이 뛰고 힌줄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 숨쉬고 그런 게다 제7식이요. 그러니까 제7식이 항심사량하다. 그게 잠깐이라도 쉬어버리면 죽는 것이죠. 수도바면. 수도바지 않고 항상 지속해야 하다. 맥이 뛰는 것도 그렇고, 호흡이 늘 숨이 벌떡벌떡한 것도 심장이 뛰는 것도 그렇고, 또 터럭이 늘 자라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손톱발톱도 자라고, 그런 게 제7식 작용이라서 제7식은 항하고 심하면서 늘 사량을 해서 항심 역할을 다 해요. 제7식은 아래우로 그래서 그걸 항심 사량이라고 합니다. 사량한다 그 말이죠. 사량하는 식이며 대상을 요별하는 요별 경식이다. 대상을 요별한다는 말은 요별이라는 말은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요별 경식이다. 대상이라서는 빛깔, 소리, 냄새 따위, 색성향, 위촉법을 구별하는 전호식과 제6식을 요별경식이라고 그냥 하는데 여기에 요별경식이라고 할 때는 제6식의 명칭을 더딴 거죠. 전호식은 제6식 속에 내포가 된 거예요. 여기서 내포시켜 가지고 요별경식이라고 하면은 전육식을 다 말한 거예요. 전육식.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제6식을 요별경식이라 하기도 해요. 육경을 다 경이란 말은 육경을 요별한다. 육진경계.